나서는데요. 저는 처음에 맹문동이 동네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아버님들 일하고 계시네? 저희 가서 물어 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하나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아버님. 네. 물어봐 있어. 아니, 여기가 네. 맹문동 맞아요? 맹문동이 아니고 구만동인데. 구만동? 아! 그럼 나 잘못 왔네. 아니 여기가 맹문동이 맞다고 하던데요? 맹문동은 동네 이름이 아니고. 네. 이게 맹문동인데 이거. 아이 아버님 장난치지 마세요. 이거 완전 다 풀이구만은. 아유 장난은 현채아 씨가 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맹문동이라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맹문동이라는 거예요? 보여줄게 보여줄게. 네? 보여줄게. 이때 풀밭에서 뭔가를 캐내는데요. 예. 오 한숨에 캐내시네요. 이게 맹문동이라고요? 어머 어머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 그 맹문동이 동네 이름이 아니라 작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작물 네. 이름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맹문동은 4월 한 달이 본격적인 수확철인데요. 자 보세요. 뿌리에 달린 씨알의 모양이 보리와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맹문동. 일조량이 많고 기온차가 큰 밀양 얼음골일 때는 최고의 맹문동 재배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탈탈탈 터니까요. 흙이 가득 묻었다가 이렇게 뿌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훤하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냥 주렁주렁 달린 게 진짜 땅콩처럼 생겨가지고요. 와 미량 맹문동이 좋다고 하는데 여기가 맹문동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때요? 얼음골이라는 그 동네는 여름에 얼음이 오는 동네잖아. 네. 그래서 여기 기온 차이가 밤낮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저 품질이 좋고 약효도 뛰어나고 네. 원래 보양이거든 이게. 그래서 미량 얼음골이 전국에서 최고 맹문동이 좋은 거예요. 어르신 고향 자랑하시는 거네요. 그 매일매일 보약을 캐는 아버님이 부럽습니다. 아이고 힘은 많이 들지. 힘이 나도 알이 굵으면 힘이 난다면서요 아버님. 맞습니다. 이거만 힘이 굉장히 많이 들구만. 수확한 맹문동은 한약재로 쓰이는데요. 특히 기관지와 폐조와 요즘 같은 황사철의 제격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농한기를 이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자작물이기도 하죠. 와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시나 했는데 다들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 아니, 지금 여기 맹문동 엄청 쌓아놓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맹문동 거심을 제가 하는 겁니다. 거심이요? 심이 예, 뭔데요? 이게 맹문동 안에 심이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뿌리 있죠? 네. 여 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밑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저거를 안 하고 훑은 상태로 만약에 하면은 말려가지고 다시 물에 불려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한답니다. 아이고 지금 제거 안 하면 나중에 일이 많아지네요. 예예. 예. 힘을 빼줘야 되는군요. 네 아직 기계화가 되지 않아 손으로 일일이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농민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맹문동입니다. 손질이 번거롭네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를 쭉 잡아줘야 된다. 우리 어머니 이 잡는 솜씨 나오네요. 진짜 딱 이 잡는다는 표현이 맞네요. 네. 곱게 머리 손질한 맹문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 물소리 너무 좋다! 절절절절절절. 근처 시냇가로 가지고 가서 몇 번씩 깨끗이 헹구어내는데요. 오, 아유, 이거는 시냇가에서 직접. 그야말로 목욕을 하는 거죠. 어머 이렇게 리듬을 타야 돼요. 이렇게 돌릴 때. 맑은 물이 나올도록 이렇게 다 제거를 해야. 야, 흙 속에 있을 때는 네. 몰랐는데. 네. 어머, 얘가 그냥 살이 그냥 뻗었네요. 땅콩처럼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진짜 땅콩같이 생겼다. 네. 시켜놓고 보니까. 무슨 맛이 납니까? 달아요. 달아요. 진짜 왜 우리 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이렇게 과즙 쫙 나오잖아요. 그 느낌. 수분감이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널어 말리면